제가 먼저 사진이나 좀 봐주세요. 괜찮아요? 네. 꺼지기도 하나요?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강사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리고 천호 중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라서 그 블로그나 이런 데 학습 자료도 굉장히 많이 공유해주시고 또 계속 연구, 지금 휴직 중이시네요. 연구하시고 네, 특별히 시간 내서 저희 정신적으로 아주 감사드립니다. 송형호 선생님 저희 시험 때가 공부하는 거 참 낯섭니다. 그 시험 때가 원래 교사의 4대 명절이라고. 계곡에 가서 이렇게 발담그고 한잔 하셔야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감을 느낍니다.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우선 여기 명함을 이렇게 선생님들 명함 혹시 만드셨어요? 저희도 일부러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첫 시간에 애들 나눠주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속셈이 있어요. 앞에 한글 있고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숙제예요. 3월 만나자마자 첫 숙제입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이렇게 명함을 만드는데 이네들도 명함 있어야지. 그래갖고 명함 이런 식으로 양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모자도 일단 이렇게 나눠주고서 얘들한테 자, 얘네도 영문 명함을 만들어라. 반문다. 네, 샘플은 이렇게 주고 근데 진로교육이 요즘 하도되어가지고 10년 뒤에 너희 직업을 가상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문이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그리고 꼭 애들한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 여기는 제가 급훈을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은 급훈은 아니고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 격언을 써라 까는 아이디 쓰고 이렇게 그러면 이 숙제는 거의 3월 초에 내고 수행평가 점수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수행평가 점수를 안 줘도 해요. 왜 할까요? 재밌고 3월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실질적이죠 이게. 사실 애들이 이것이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느낄 때 애들이 수업이 재밌었거든. 근데 이거를 해서 올리면 친구들한테 자기 카페라든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래서 참 많이 참여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할까요?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70%예요.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그게 ADHD, 인터넷 운동, 우울증.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약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하셔요. 굳이 그 아이들하고 싸울 이유는 없죠. 사진은 후배가 여기 제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10285 여기 가셔서 지금 원고를 내려받으세요. 그리고 저작권 후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셔서 강의하세요. 올해는 제가 뭐 자율휴직이라서 이렇게 다니지만 내년에 다시 학교를 가면 강의 다니기 좀 버겁지 않을까. 학교 안에 있을 때 또 학교 안에 집중해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창에 하면 원고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첨부 오른쪽 위에 여기 첨부 파일 위에 세 가지가. 근데 그 전에 수요일 시험이 끝나면 서술형 확인하고 한 시간 가겠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실 거예요? 나는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이 준비돼 있죠. 진도 나간다 말고. 그건 잔혹사야. 진도 나간다 잔혹사야. 인간적으로. 나는 기말고사 후에 한 분 한 분 여쭤볼까? 나는 이럴 거다 뭐 준비되신 영화 말고. 대학 없으세요? 아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기말고사라고 검색해보세요. 여기 가서 기말고사 라고 검색해보시면 기말고사 이후에 수업 아이디어가 20가지 정도 기말고사라고 기말고사라고 봅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난다. 아, 소리가 죽어져 있어. 애들 데려갔어요. 컴퓨터실을 데려가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으로 팝송 듣기 퀴즈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났어요. 하반 애들까지도 이걸 하고 싶어. 그걸 끝까지 완성을 해내는 거야. 이건 또 뭘까? 이제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이 한 개의 팝송 듣기 퀴즈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누른 겁니다. 랜덤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유튜브 영상을 놓고 유튜브 영상 클릭하고 여기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 답이 안 나오네. 얘는 또 완성도가 낮은 거고 아무거나 누르면 이거 이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근데 요게 답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답이 나와요. 그 이거는 신기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글자를 써놓고 글자색을 배경하고 똑같은 흰색으로 했을 뿐이야. 이게 무슨 애들한테 태그나 이런 거죠. 아, 그냥 누르고 요거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선생님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공유를 누르시면 요 소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요 주소 말고 유소스 주소는 주소를 클릭하면 되는 건데 요 소스 코드라는 것을 게시판에다가 요 소스 코드 요거를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으면 영상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영상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빈칸을 만든 거예요. 글씨 크기는 그냥 제일 크게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빈칸을 제가 20개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반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고민,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무기력하다.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실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것에 애들의 코드를 정확히 못 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반 애들마저 이런 걸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들아 직접 노래 불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건 아 여기 이 방으로 네, 여기 네, 제가 애들한테 오늘 제안한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했을까요? 요가 이런 작품 네.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휴대폰 갖고 오셨어요? 네. 네. 휴대폰 꺼내보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가보세요. 거기 가서 반주를 찾는 건데 영어로 반주를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카라오케. K-A-R-A-O-K-E 하면 그 가사와 반주만 나와. 노래는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찾으세요. 애들 학기 말이니까 그냥 애들 그냥 하나씩 불러봐. 2인 1조로 해서 하나에는 뭐 노래 듣는 그냥 직접 본인이 가는 거예요. 유튜브 어디요? 유튜브에 가셔서 노래 제목 그리고 한 칸 띄고 카라오케 이렇게 검색해서 카라오케란 말은 일본 말에서 네. 영어화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외국 사람들도 반주를 찾을 때 카라오케로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저는 이 유미네버싱 투미를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수백번 불렀어요. 그런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을 최저로 낮춰서 좀 쳐졌죠. 선생님들도 하나 불러보세요. 하나 반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콘텐츠가 엄청난 콘텐츠가 돼서 다음 학기에 듣기 퀴즈로 쓰는 거야. 근데 이 노래가 아무게 난 거야. 애들 용산 나요. 요즘 애들은 무기력하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 무기력하면 학교 안 나와. 그렇죠? 반주 나오죠? 반주. 노래 제목? 네, 나왔어요. 뭐가 있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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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모비즌이라고 하는 앱이 필요해요. 모비즌. 그거는 휴대폰 영상을 동영상으로 대를 이용해서 앱이에요. 공짜예요. 모비즌을 따세요. 모비즌. 네. 모비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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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비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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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수, 교지 필수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저도 부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교사가 살짝 이렇게 망가져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아유, 나도 저거보다 잘한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도전. 맨정신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제 낮에 저기 아차산 용마산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내려오다가 클라우키 클라우드 모비즌 앱 모비즌 로고 Where we go Wherever they wander My statue, you know, you do in everything you do.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 flows in me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Let me be there. 네,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Let me be there 그리고 카라오케로 해서 틀어놓고 전체 화면을 해가지고 모비즌으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의 장점은 그 숨어져 있는 애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에는 별반에 인성공사됐는데 그 왕따의 분위기가 있어서 자살이 우려된다고 나왔는데 내가 팝송을 이걸 기가 막히게 불러버립니다. 그 학년에 스타가 돼가지고 저는 얘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을 안 했어요. 아니 그 한 학년에서 스타가 되어버린 아이가 뭐가 왔는가서 뭔 자살을 하겠어요. 그런 다양한 이런 계기들이 애들을 스타로 만들어요. 결국은 자살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다운되었을 때 자살을 생각할 때 애들이 뭔가 필요하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자살. 기말고사. 자 이제 여기 제가 기말고사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예. 아 이거는 아예 음악 선생님 어느 음악 선생님은 아예 복면 가방을 하겠느냐. 그 고무장갑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애들이 복면가방 이런 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지금 오늘 당장 이런 거 강동구 내에서 강동구 내에 어? 다이소에는 안경 다이소에는 안경만 있어. 이런 거
사거리에서 이 천호대교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문왕국 골목이 있어요. 네, 전국에서 내 뒤 안에 되는 왕국 골목이 있어요. 거기 골목 끝에까지 가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파티 전문점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화려한 거 3,000원, 5,000원인데 이게 복면가왕 때문에 수십 개가 개발됐어.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를 한 3개월에 한 번은 나가요.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은 뭔가. 그래서 소품을 쓰더라도 그런 걸 사용. 그 다음에 예,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는데 음악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이 자기 노래를 불러서 외래 공개할 수 있는 애들은 대체로 신체 학습자예요. 대단한데 뭐 문과 애들 그런 쪽에 애들이 잘하는 편이고요. 자, 102 그 다음에 시각학습자를 위한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지금 오늘 학습 스타일을 얘기하려는 건 뭐였냐면 선생님들 시각, 청각, 촉각 이 중에 뭘 제일 뭐가 제일 발전됐어요? 우리들 시각, 청각, 촉각 학습 스타일로 볼 때 시각 청각 선생님들은 이 청해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원래 또 발달 단계상 가장 태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학습자야? 촉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머리 학교 신체 학습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가장 고등 정신 능력이 이제 청각인데 선생님들은 청각의 달인이야. 그런데 애들은 아직도 시각에 머물거나 아직도 신체 학습을 못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사와 애들의 갈등이 거기서 붙여져요. 선생님은 청각의 달인이기 때문에 뭘 좋아해? 수업을 뭐로 하는 걸 좋아해? 전부 다 말로 하는 걸 좋아해. 근데 애들은 말 오래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수업을 하자는 것이 학습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노래하는 거죠. 그럼 노래하는 걸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자, 그래서 타이포 수업은 좀 이따 하고요. 신체 학습 102274 신체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드 102274 자 근데 선생님 여학생들이랑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느 중학 고1짜리 교실에 갔는데 어느 반이 무척 상관해. 집중을 잘 못해. 그런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수업 모델입니다. 자, 여기. 요거는 토론 학습입니다. 제가 요즘 하부부터 뭐 질문을 많이 보죠.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토론 수업, 여학과에서 토론 수업 모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 그거를 다. 자, 앞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박스 안에 들은 것 중에서 선생님 자신의 생각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너무하다. 1번, 어울리는 단어 6개를 골라 추천. 선생님 생각에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가요? 아직 상의하지 마세요. 치시고 네, 여섯 개를 골라보세요. 네, 신체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다 고르셨어요? 네. 자, 다 고르셨으면 이제 이게 이제 통합부터 뭐 토론식성 이럴 때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옆 사람과 둘이서 의견을 나눠서 여섯 개 중에서 서로 양보해서 하나만 빼고 다섯 개를 대답합니다. 양보해서 두 분이서 2분을 드릴게요. 두 분이서 협의하셔서 이게 뭐 미국 실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토론에서 별거 아니다. 자, 여기 아까 반주를 찾을 때 뭐라고 한다? 자, 나오게로 한다. 이게 이제 휴대폰을 애들한테 담임 선생님에게 받아서 와가지고 나눠주고 모듬별로 할 수 있죠. 그 걔네들끼리 넷이 앉아서 니네들끼리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라, 아니면 카페에 올려라, 아니면 영상을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밴드로 보내라. 그걸 가지고 2학기 수업을. 이거는 웹반의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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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다. 그걸 가지고 듣기 수업으로 연결시켜.
특히 영어회화 같은 과목에서는 이건 딱이죠. 제 교과서가 살아나는 대목. 이렇게 틀어주고, 여기서, 저는 교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실에서, 예, 요거 잘, 그 카메라 좀 녹화, 수업을 셀피. 전부 요즘 다 찍고 있어요. 다 찍어서 인터넷을 다 올려. 아니면 제가 전국으로 막 강의하러 다녀야 돼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의상 화려하죠. 여러 가지 색깔을 검토했는데 이게 찍으면 잘 나와요. 의상이라고 봐주세요. 애들 요 카메라 삼각대는 이마트 바로 옆에 그 액세서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요거 있어요. 요거 10,000원이에요. 구입하셔서 수업할 때 특히 몸이 뜨거운 애들 얘네들은 여기에 아주 돌아 좋아서 죽어 찍는다고. 근데 찍는다고 하는 걸 좀 살짝 어쩌고 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런 소풍 이거 어디 가서는 다 있어. 거기 왕국골목 가면 이거 파티전들 이거 거기 가면 이건 남학생용이야. 천호중학교 남자애들을 위해서 고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복면가왕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골목 끝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지. 그러면 제가 이걸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나와서 반주 맞춰 노래를 불러준다. 오케이? 자, 우리 모두 나와서 노래 부르게 불러보겠다. 그럼 제가 이 네 개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애들 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그냥 제가 이런 짓거리를 잘 못해요, 원래는. 제가 산을 좋아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 전 혼자서, 한 시간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애들이 몸이 뜨거워가지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힘들어 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별 변신한 거예요, 작년에. 그 이름은 뮤지피케이션이라는데, 제 속으로는 지랄리피케이션. 이게 무슨 뮤지피케이션? 애들의 지랄의 기회를 줘야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서. 네. 자. 자, 그럼 발표를 해주실까요? 맨 오른쪽에 앉은 선생님께서 모둠의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일모둠의 생각, 사랑이라는 걸 합시다. 일모둠. 네. 반반이 얘기해요. 네. 네. 저희는 일모둠은 네. Hard, pleasant, necessary, important. 어렵지만 유쾌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네. 오, 예. 어렵죠. 연애 감정이 충분하시네. 네. 지혜 선생님, 네. 나은이가 선생님. 네, 네, 네. 남이요. 네. 디피컬트하고요. 디피컬트 어려워. 네. 네. 하죠. 플래시트하고 굿. 굿. 오케이. 좋은 일이다. 사랑이랑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또 갖고 계시네. 여긴 하드 하나였는데 하드 엔드 디피컬트. 오케이. 자, 3번으로 가시죠. 네. Good, pleasant, dangerous, important. Dangerous? 왜 dangerous일까? 사랑에 빠지는 게 왜 위험합니까? 네. 자, 왜 그걸 고르셨을까? 위험하다. 아니, 이게 천호중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남자애들 반응입니다. It's so difficult to fall in love. It's so wrong to fall in love.
뜻밖의 답이 나와요. 이분들 생각에 사랑이란 impossible이야. dangerous 하고 또 네, wrong 잘못된 일이야. 연애 감정이 있어 보이질 않죠. 이게 real life. 그리고 그 밑에도 또 한 쌍이 또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다른 답이 나와요. 이 아이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 얼굴을 보시고 예측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사랑에 빠지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작권료를 줘요. 애들이 나중에 또 딴 말 하셨잖아. 저작권료를 보리건 막. 그래서 보리건 막 이거 좀 미니인데 실제로 이제 그 포대로 파는 게 있어요. 3kg짜리. 거기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넣어서 잡히는 만큼 먹는 거. 잡히는 만큼. 손 큰 애들은 한 30개. 이걸 저작권료를 주면 애들이 절대 나중에 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아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모듬이 이 모듬이시죠? 예? 아니, 이 모듬 여기? 여기? 네. 네, 위에 분 나와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오셔서 네. 갖고 싶은 거 고르시는 겁니다. 네. 유튜브에 올리나요? 네. 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아이들 마음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네, 자, 갑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 모르는데 뭐였지? 네, 넷. 맨 처음에 하드였고, 플레전트. 하드, 플레전트. 네세서리. 네, 자, 리허설 들어갑니다. 리허설. 네.
네. 오케이. 네. 자, 그 작년에 손님들이 대체로 여학생들이라서 이렇게 뭐 활발하게 이렇게 막 나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저 신체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때 아 오늘 공부 좀 했다고 느끼는 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 음악화 수업을 시도한 거고요. 여기서 뮤지피케이션 이렇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디발리피케이션 할 수는 없어서 뮤지피케이션 이렇게 유튜브에서 뮤지피케이션하고 송영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얼마나 작년에 지랄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가장 공전의 히트작은 이 수동태 참가입니다. 수동태 들어갑시다.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깊이 빠있어. 동태 동태 수동태 기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예, 수동태로 바꿀 때 비동사가 사실은 애들이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비동사의 룰, 시제는 율동,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시제는 어디를 봐라? 원래 위 문장을 보고, 단수복수는 어디를 봐라? 수는 옆에 봐라. 이름하여 수동태 참가. 그리고 이게 여기다 자막을 넣죠. 이거는 제가 넣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바쁘면 안 돼. 전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짓은 안 해요. 이거는 2학년 9반에 홍유림이라는 학생이 이게 지가 집에서 제가 파일을 보내주면 지가 자막 넣어서 다시 보내주는 걸 올리고 저는 얘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줬을까요? 보상을. 돈 안 드는 보상. 하지만 그렇지. 세 특에 세부능력의 특상에 이러이러한 수업 이렇게 미리 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업에 기여했음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나는 문법 수업할 때 이게 조금 그렇다. 어떤 게 제일 문법. 문법 하긴 하실 거 아니야 수업에.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중을 옛날만큼 두진 않고. 어떤 게 좀 설명하기 어려워. 설명하기 좀 그런 거. 가정법. 네. 그런 거를 가정법으로 단순 가정은 if 과거 우슈꼬마 알랄랄 완료 가정은 if had pp 우슈꼬마 have pp 혼합가정은 if had pp 우슈꼬마 알랄랄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거는 제가 작사를 제가 그 영문법은 다른 과목에서는 좀 애들더러 직접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건 제가 작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렇게 테니스 여기 맞춰서 선생님 가정법이 배우고 싶어요. 가정법 우슈꼬마 우드슈드 쿠드마이트 우슈꼬마 가정법 가정법이 배우고 싶어요. 가정법 우슈꼬마 우드슈드 쿠드마이트 우슈꼬마 가정법 단순형 가정법 이프가고 우슈꼬마 알랄라 우슈꼬마 가정법 가정법
우수후 완료형 가정 우프 헤드피피 우슈쿠마 헤드피피 우슈쿠마 가정법 가정법 우슈쿠마. 실은 이 법칙 외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극도로 이제 단순화시켜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시켰는데,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생목으로 했잖아요. 다 굉장히 쑥스럽겠죠. 이거를 생목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음성 변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때 이 당시에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몰랐어.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음성 변조를 했겠죠. 아, 그렇죠? 문법은 거의 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가정법 설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음성 변조. 네, 신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이고 청각학습자 애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문 등명사 있어 등명사가 사이로 와요. 사랑이는 후후춤 사랑한 사랑하니 빛이 빛 뒷문장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몰라. 근데 그 중에 또 학생 중에 랩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또 이걸 또 랩으로. 근데 그런 애들이 랩하는 애들이 아이들 속에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 랩하는 애들이 영혼의 깊이가 깊어. 그런 애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면 이 아이들이 또 세상을 나와. 그 수업이 결국은 아까 그 이제 송재욱 선생님이랑 박민환주 선생님 왔다 가셨지만, 아니 선생님 수업 강의도 해? 그래서 도로 수업이 되었어요. 애들 뭐 생활지도 뭐 낯선 행동 등등 하는데 그걸 예방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수업 속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애들 자꾸 끄집어 랩 속에 빠진 아이를 끄집어내고 노래 속에 빠지는 애 끄집어내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생활지도고 인성교육이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도문장 속에 같은 명사,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부르신 거를 제가 음성 변조기로 해보겠습니다.